인천 동구 미추홀 선거구는 거대 양당 후보와 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무소속 후보가 맞붙어 예측 불허의 접전 양상입니다. 무엇보다 보수표의 분산 여부가 선거의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인천의 대표적 보수 강세 지역인 동미추홀을 선거구. 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통합당 안상수 후보, 정의당 정수영 후보, 무소속 윤상현 후보 등 4명이 격돌합니다. 남 후보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데다 통합당 공천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예측 불허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남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우는 한편 원도심을 변화시킬 후보임을 강조합니다. 당선자의 신분으로도 청와대에 뛰어가서 정책 협의도 볼 수 있는 관계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대통령님의 힘까지 얻을 수 있을. 민선 3사기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3선의 안 후보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라며 보수 표심을 파고듭니다. 지난 3년 전보다 생활이 좋아졌으면 1번. 지난 3년 전보다 못하면 2번을 찍으면 됩니다. 무소속은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후보는 자신이 지역 발전을 이룰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선거를 위해 갑자기 나타난 후보들, 그런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추홀을 알고 미추홀과 함께한 기호 8번 무소속 윤상현 후보만이. 신진과 관록 있는 정치인 간 대결 구도에서 당락의 열쇠는 안 후보와 윤 후보 간 보수 유권자 득표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